봉해라고 하는데 그때 봉고차가 처음 나왔는데 봉고차를 이제 운전하는데 내가 힘들어 피곤해서 집사람 보고 운전하라고 했어요. 운전하러 갔는데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내가 잠깐 오줌 누러 간 사이에 집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차가지고 지 혼자 가버렸어. 지 혼자. 뭘 웃어요? 여러분도 다 그랬으면서 왜 웃어? 내가 우리 딸 전한나한테 엄마 아빠의 그너 어릴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걸한 가지 얘기해봤더니 남는 것은 아빠가 엄마 때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지난죄는 사함받고 우리가 다 커밍아웃 합시다. 우리 다 자수합시다. 예, 여러분들은 괜히 거룩한 척 하는데 그러지 마요. 나는요, 너무 솔직한 게 나는 죄야, 솔직한 게.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맞았죠. 그 사건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날 밤도 밤새도록 싸웠어요, 집사람. 꼬박 밤을 새웠어요. 싸우느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6시까지 싸웠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요, 날 제일 괴롭히는 게 뭐냐. 교회 가면 여자 집사님들을 쳐다보지를 못하게 해요. 쳐다만 보면 이래요.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러면 같이 살으라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막았냐면 우리 집사람 여기 없거든요? 아이고, 못 봐주겠어! 설교하면서 둘이 눈으로 웃고 있는 꼴 좋아! 그러면서 막. 또 집사님들이 내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앞에서 웃잖아요. 그걸 나하고 둘이 좋아서 웃는다 이거야, 좋아서. 이 소리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은 다 들어본 얘기야, 들어본. 예배 마치고 저 뒤에 가서 인사하는데, 인사하다가 집사님들, 이게 여자 집사님 나와서 인사하면요. 그날 밤또 싸우는 거예요. 왜 인사할 때 둘이 눈 깜짝깜짝 했냐고 또 난리야. 그래서 밤새도록 싸워서 10시간 싸웠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를 이것들 둘이 짬해가지고 내일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맨날 이것들이 싸움만 하고 앉았어. 근데 그날 죄진 것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를 졌냐면 하도 집사람이 날약 올리고 해가지고 이 말을 한 거야. 6시 10분 전에 내가 딱이 말했어요. 나 목회 안 해. 나 오늘 목사 반납하러 노회 갈 거야. 너 책임져. 알았지? 나 오늘부터 목사 안할 거야. 딱 그러고 난 뒤에 2시간 후에 우리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뭐 병도 없고 뭐 어디 뭐 치료라도 한번 받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고 했으면 죽었으면 말도 안 하는데 바로 즉사해버려, 즉사. 나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윤리적인 죄는 죄도 아니라고. 밤새도록 싸워도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목회 안 해. 나 목사 안 해. 딱이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절하게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로 제가 회개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운동하고 목숨 걸고 애국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지금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져보세요. 할렐루야! 두손 들고 아멘. 동의하십니까? 오늘 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왔으면 혹시 한달 후에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지금 머리 끝까지 왔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면 모든 죄는 다 날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순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순교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순교자가 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자 순교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순교자의 노래 한번 불러보고. 자, 오늘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이 나의 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기가 두 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님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We need a holy determination today. 여기에 실수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There might be some people who got mistakenly ordained as a pastor. 저도 실수로 목사 안수 받았다가 우리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You know, I got mistakenly ordained as a pastor and my son died. 이제 우리가 능동적 회개를 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기로 결심합시다. Now let's determine to risk our life for the message of the gospel to live a proactive life of repentance. 그러면 실수로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고 Then God is cover up. God is going to cover up all of our sins. 역전승해서 And we're going to have a comeback.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We'll be able to unregrettable life in the future. 여러분 그동안에 목회해 보니까 잘 안 되지요. You've kind of failed in your ministry, right? 성도 하나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셨지요. We've recognized that the one person coming and going is not dependent upon our works or toils, but it's upon the hands of God. 인간의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It's not by the human technology or mechanism. 주님이 성령의 날개를 업고 앉혀 놔야 되는 것입니다. God has to move the people through the holy wave of the wind. 주님이 성령의 날개로 업어서 갖다 놓은 사람은 발로 차도 안 나가요. And those who are coming to the church through by following the holy wind of the Holy Spirit never gonna come out from the church. We'll leave the church. 인간적 방법으로 전도해서 앞에다 앉혀놓으면. But if we try our best to, as humanly as possible, to have a person stay in the church. 아무리 잘해줘도요, 결국 시험 들어서 나가요. No matter how nicely we treat them, they're gonna run away from us. 이것은요, 목회를 30년 해봐야 아는 사실이에요. This is something that we can understand after. During the 30 years of ministry. 오직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만 쳐다봅시다.
We have to catch the eyes of the Lord.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Just like Apostle Paul, whether we live or die for the sake of the Lord.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된다면. And we belong to our Lord Jesus Christ. 나도 살고. If that happens, we are gonna survive. 가정도 살고. And our family is gonna survive. 가족도 살고. And our people around us are gonna survive. 교회도 살고. The church is gonna survive. 대한민국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is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resuscitated. 여러분 오늘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this is gonna be a watershed moment for your life.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examine the Bible verse. 에스겔 37장입니다. Ezekiel chapter 37.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또 또 또 6절 시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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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